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연휴 끝나고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자, 금주는 말씀드렸듯이 4일 경마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절도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자, 오늘 금요일 경마 좀 어떠셨습니까?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 하나 포함해서 뭐 한 6개 적중이 나왔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제주 이경주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자. 4번마 천하제패를 놓고 따끈따끈한 준배당이 걸렸죠. 3쌍까지 쇼돌이를 했는데 6.6배짜리 A급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요. 거기에 3쌍승도 제일 작은 걸로 걸렸어요. 8번마 천하역을 21.1배로 스타트를 했고요. 바로 연타로 제주 3경주에서 3쌍승이 200배짜리가 또 하나가 걸렸습니다. 1번마 신황후라는 마필은 뭐 올대가리 팔렸던 마필이고, 자, 우리가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렸던 5번마 낭만 세상이라는 마필. 깔끔하게 쌍머리 들어왔죠. 문현진 기수. 26.2배짜리가 완장으로 걸렸고요. 삼쌍승도 212.9배. 짭짤한 배당이 걸려들었습니다. 3경주의 연타로. 그 다음에는 부산의 A급 승부였죠. 삼경주.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요. 6번마 글로리 크라운에 3번 킹파이터. 거기에 코차로 4번 영광의 터치. 자, 제가 6번, 4번을 때리고 6번, 3번을 받쳤는데, 야, 이게 코차로 방어마권이 들어왔어요. 10.1배짜리. 3복승은 7배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였습니다. 또 한 번 달러박스 쌍머리가 갖다 꽂았죠. 5번마 가왕신화. 강수환 기수가 취입으로 날라들어오면서 우리의 쌍승식 배당 23.9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걸렸고요. 뭐 복승식도 한 10배 나왔고 3복승 9.5배 뭐 요 정도 나왔고요. 자,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8경주 후반부 메인 승부에 2번마 한강 세이버는 대가리다. 하나짜리 찍어 먹자. 제일 좋은 배당이 걸렸죠. 5번마 5번마 골든이죠. 골든 김동영이 21.5배짜리 복승식 14배. 그다음에 마지막 경주도 또 쌍승식 배당 인기 3위였죠. 9번마 러닝 파워를 대가리로, 2번마 월드 레전드 12.6배. 오늘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역상승식으로 많이 갖다 꽂아줘가지고 짭짤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좀더 좋은 성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천 3569, 제주 246. 자, 이렇게 추천 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두 개씩입니다. 과천이 6경주, 9경주, 제주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SMS 문자 계좌이체로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오늘도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바빴습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쉬고 들어와서 그런지 오전장에 또 많이 밀리셔가지고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바빴는데, 요 예상 방송 끝나면, 저녁 때,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월정액, 한달 문자, 월정액 문자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할인들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뭐 따르게 해드릴 건 없고, 월정액으로 할인받는 거, 요거는 회사하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월정액 12회, 20만 원입니다. 12회. 1회가 3만 원이니까 12회면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입니다. 월정액 12번 문자 발송입니다. 12번. 자, 새마을금고 빨간색 계좌 여러분들 꼭 참고들 해주시고, 그리고 자, 그 월요일 경마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십니다. 3일 357이었죠? 4일 경마는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제가 2만 원만 더 보태서 9만 원을 입금하시라 그래서 어제는 9만 원 입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자, 이제는 뭐 토요일부터 하면은 5만 원이니까 거기에 2만 원만 보태면 7만 원 되겠죠. 아무튼 월요일 경마는 플러스 2만 원만 추가해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요. 10월 7일 토요 경마 제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루키 2 경주죠. 상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도 꽤 짭짤한데요. 자, 2번만 모닝 볼드입니다. 모닝 볼드. 모닝캄 자마인데 선인석 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술을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직전 경주에 외곽전개로 좀 고생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2번만 모닝볼드. 저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죠.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갖다 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모닝볼드를 대가리 세워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2번만 모닝볼드를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서 접전입니다. 후차권 접전인데, 이 대가리가 뭐예요? 4번마 신의 운명이란 마필이죠. 김철호 기수, 문병기 마방. 이게 글쎄요, 뭐, 한 3배? 한 3배에서 3.5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상에. 4번만 신의 운명. 이 꾸역꾸역대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보여준 게별볼일 없어요.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이놈이 지금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는데, 부러져도 이상할 것 없는 과인기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과인기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잘해봐야 방어 맞거나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A급. 자, 예측권 10장 갖다 완장으로 갖다 한방 찍어낼 테니까요. 4번마 신의 운명은 꺾든지 받치든지 둘 중에 하나고, 2번마 모닝볼드를 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완짝 막건,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100길이를 꺾는 그런 예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 충분히 초반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죠.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본전입니다. 자, 현장 가면은 뭐이 인기도가 이 1번마 거센 반격 이마필이 아마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신영철 기수. 직전 경주는 승분전에 아예 안 팔렸어요. 라라케이. 멋지게 날라왔던, 바닥에서 날라왔던 그런 경주죠. 편성이 좀 셌어요. 달빛조각사, 라라케이. 편성이 좀 세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이번 경주 조금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1번마 거센 반격이 인코스 2점에 신영철 기수 이빠이 빠따 대고 나가겠지만 선행을 편하게 좀 가면은 선행을 편하게 가면은 대가리 끝까지 올 수가 있겠는데 선행 갈놈들이 꽤 많다. 선행 갈놈들이 꽤 많다. 자, 이 요번 경주가요. 1번마 거센 반격이 선행을 편하게 갈래 문제가 좀 있어요. 2번마 원더풀 파고 있죠. 3번마 글로리 케이 있죠. 8번마 PNSI 있죠. 자, 이런 마필들이 갖다 붙일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서 이 2번마 원더풀 파고가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2번마 원더풀 파고가 앞에 서버리고 3번마 글로리 케이도 빠르죠. 8번마 PNSI까지 갖다 막아버리면 이 1번 거센 반격이라는 마필이 조금 전개가 좀 아리까리할 것 같습니다.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번마 거센 반격이 인기 대가리로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 승부처로 들어간다. 자, 요것도 예측권 10장 상한가 한방좀 들어갑시다. 자, 요거 들어가는데요. 1번 거센 반격도 조금 과도한 인기고요. 2번만 원더풀 파고도 이게 지금 대길이에요. 1번, 2번. 1번, 2번이 대길인데 그래봐야 얘도 승급마잖아요. 승급마고 안말이고 자, 신영철, 안토니오, 1번, 2번 대길이 가겠지만, 1번, 2번을 따게 한대 때리러 갈 조철의 달러 박스. 요 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따끈한 중배당으로 공략하는 우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다. 1번, 2번 대길이 대끼리 마법은 완전히 꺾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환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훈련도 좋고 기수도 좋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잠재력이 좀 풍부한 놈인데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그놈 대가리 놓고 배당을 좀 노리겠습니다. 자, 우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9경주죠? 6경주, 9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것도 상한가 한방 또 가야죠?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10번마 플라잉 스타인데요. 10번마 플라잉 스타. 현장에서도 앵간히 팔리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문세혁 기수가 외곽으로 좀 밀리면서 전개가 상당히 꼬이고, 무리를 좀 했어요. 뭐, 컬러스 플라잉 자마 중에서 그래도 약간 기본 능력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10번 마 플라잉 스타가, 자, 이번 경주에는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그냥 꾹 잡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발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외곽 2번매 물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10번 마 플라잉 스타가 이번 경주는 대가리다. 그래서 10번 마 플라잉 스타를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요. 자,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번 마 플라잉 스타는 제가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1번 마 JS 로드입니다. 이 JS 로드라는 마필이 뭐 JS 홀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필이고요. 아무튼 JS 로드 이용호 기수가 백제리가 갑니다. 이용호 조철이 제일 기피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이용호 이현종이. 이현종이는 이제 뭐 호주인가 어디 갔으니까 이용호 하나 남았는데 얘가 대길이 팔리거나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는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합니다. 하도 물먹은 경주가 많기 때문에 얘는 배당이 나올 때좀 가는 기수지 대길이로 팔리는 1번 JS로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선행 가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선행 가서 버텨야 되는데 10번 마 플라잉 스타가 발주가 빠르다 그랬죠. 외곽에서 빨리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자, 1번 마 JS 로드. 모래 맞고 안쪽에 갇히면 그냥 대길이 팔리고 아웃될 수도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요거 1번 마 JS 로드를 제가 좀 불안하게 본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메인은 자, 예측권 20장을 어디다 때리냐? 10번 마 플라잉 스타를 놓고요. 1번 JS 로드보다 더센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놈에다 때리고 1번 마 JS 로드는 역시나 현장에서 뭐 받치거나 빼거나 정도 이용호 기수가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하면서 아마 예상을 할것 같습니다. 뭐 10번, 1번, 대길이 맞거니 신경 쓰이는 분들은 조철의 현장 예상을 참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조철은 10번, 1번에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다. 자, 그래서 10번 플라잉 스타를 놓고, 짭짤한 중배당 맞건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10번 마 플라잉 스타에 붙여갖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를 한방 조질라 그럽니다.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한번 박수를 한번 상한가 박수 한번 쳐보시자고요. 자, 육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자, 구경주, 요거 또딱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 불안한 인기리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국산 3군 1800, 레이팅 65점까지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문세영 기수입니다, 문세영 기수. 1번 마, 위너블루.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결론은 1번 위너블루를 때려잡으러 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뭐 1번 마 위너블루와 들어와도
짭짤하겠죠. 하지만 1번마 위너블루가 자빠지는 그림으로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1번마 위너블루 박태종 기수가 세 번 모두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다. 쥐어짰다.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해서 별 특별할 거 있겠느냐? 거기다 부담 중략까지 2kg가 늘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인기 1위로 보입니다.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과도하게 인기 1위가 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갑니다. 자,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를 놓고 자, 1번마 위너블루가 들어와도 서운할 거 없고요. 조철이 은근히 더 바라는 거는 1번마 위너블루가 자빠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간방 자신 있으니까요. 꼭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자, 후반부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꼭 같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오늘 제주 경마 뭐 성적이 꽤 괜찮았는데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경마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현금 계좌이체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당일 내일 오전에는 상당히 좀 바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오늘 그 제주 경마도 그제 제가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열심히 보고 메모하신 분들은 함구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상승식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조철이 노렸던 달러 박스들이 잘 꽂아주면서. 자, 이 징검다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조금 예상이 이렇게 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거의 80, 90%는 이 징검다리 예상을 토대로 현장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전 방송이라고 해도 거의 현장 예상 방송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메모도 좀 열심히 하시고 조철이 승부 한번 같이 보자. 그런 경주는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꼭잘 보시라 그랬죠. 자, 요번 경주도 역시 인기 대가리, 왕대가리 그냥 팔립니다. 1번마 비천도에. 제가 볼 때는요, 전현준이 탔다는 거 말고는 별로 변화가 없는 마필입니다. 전현준이가 탄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부담 중량도 올라가고, 계속, 뭐, 문성호, 문현진, 김준호, 다 열심히 탔어요. 열심히 탔던 마필이다. 자, 전현준이가 물론 얘네들보다는 기승술이 좀 낮지만 그렇다고 1번마 비천도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가리 팔릴 마필이냐? 저는 이 마필 깰 마필들이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일본마 비천도회가 현장에서 뭐 인기 대가리 팔린다고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요.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10장. 자, 일본마 비천도회를 때려잡으러 갈 마필들이 드글드글하다. 일본마 비천도회는 계속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저 늦취입 소지가 있어요. 취입마가 늦취입 소지가 또 있다. 늦취입 소지가 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일본마 비천도회는 좀 불안하게 본다. 달러박스의 중배당 완짱으로 노리는 경주인데요. 자, 요거는 이 마필이 현장에서 좀 알딸딸하게 덜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팔릴 이유가 없는데, 글쎄요, 조철이 눈가리가 삐졌는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자, 이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뭐 소신 있게 조철이 공부한 대로 깔끔하게 배당으로 한번 지져볼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죠. 제주 4경주. 자, 요거 재밌습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인데요. 5번마 선봉대를 한번더 믿고 들어갑니다. 지금 뭐 3연속 입상이죠. 3전 2승 2착 1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준이 60kg를 달고 있는데요. 18조에서 또한 마리, 좋은 말이 들어왔는데, 자, 이 5번마 선봉대. 선행으로만 입상을 한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전에서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곽성이가 타고도 아쉬운 2착. 바로 기승기수 바꿨죠. 전현준이 차고 대가리. 또 대가리. 직전 경주 핸디 60kg도 극복을 했어요. 자, 요번에 이제 레이팅 60점 딱 걸렸죠. 60kg. 빨리 이런 마필은 잣바위보다는 승군을 해야 승군하면서 부담 중량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5번마 선봉대는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앞방 승부 한 바퀴 잡아 돌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뭡니까?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후차권을 압축을 해야죠. 5번마 선봉대 놓고 뭐 이놈 저놈 이년 저년 다 팔립니다. 자, 거꾸놈들 싹 꺾고요. 5번마 선봉대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자, 일단 두 마리는 딱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한 마리만 더 안고 가는 놈 살펴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이 대끼리 배당인지 이런 빨갱이 배당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아마도 4경주가 오늘 우리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아닙니까? 조철이 찍어먹기 완짱으로 메인 승부 보내면 그놈이 대끼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배당판에 관계없이 아마도 조철이 조지는 이한 마리가 아마 대끼리로 바뀔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사전 인기도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에 값어치가 있겠다.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5번마 선봉대는 왔습니다. 이거 뭐 60kg라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5번마 선봉대를 놓고 상한깜방 시원하게 갖다 올릴 테니까 조철 믿고 상한깜방 시원하게 한번 가시자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육경주는 혼전입니다. 자,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이제 8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3등급. 야, 이번 경주는 아리까리하죠. 2, 3, 4, 5번. 2, 3, 4, 5번. 2번 성공기원, 3번 장타체강, 4번 꿈얼음, 5번 으뜸영웅. 거기에 양대산이나 햇살전기가 조금씩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경마는요, 요거 6마리 안에서 끝납니다. 다른 마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틀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축을 잘 세워가지고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당판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를 갔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죠? 딱 걸렸어요. 조철이 노리는 놈이 이거는 왕대가리가 팔려야 되는데, 배당판이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값만 갔습니다. 대가리 잘 세우면 먹는 겁니다, 이런 거. 대가리 잘 세우면 먹는 건데,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시합 갔다 와서 컨디션 좋아졌고, 기승기수 좋고, 게이트 좋고, 전개 유리하고, 뭐, 3박자가 아니라 4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요놈이 아리따리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놈을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만, 뭐, 대끼리까지 아마 팔릴 수 있는 이 불안한 인기마 한 놈, 완전히 꺾고 갑니다. 요 놈이 지금 많이 팔려주기를 바라면서, 요 놈이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한 놈을 완전히 꺾고, 인기마 한놈 꺾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멋지게 상한가로 한방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놈이 쌍승식 머리까지 아마 분명히 갖다 들어올 거라고 믿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만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까지 토요 경마 예상 실전 배팅 현장 예상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영상 보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좀 많이 부족한데,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꼭 부탁 말씀드리는 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지금도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제발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뭐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9시 전에,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